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의연대 후원금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이 됐어. 이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자 이게 확정이 되면 윤미향은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자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미향을 봐줬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억대의 횡령. 더군다나 위안부 할머니들, 이 피해자들을 도와준다고 단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을 빼내가지고 자 쌈짓돈처럼 자기 돈처럼 썼다 이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자 그래서 그 더더욱더나 이 재판 결과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윤미향의 행적을 보면 그야말로 이 할머니들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했다 하는 비판이 쏟아지는데 그런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봐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에는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이 세 사람의 부장판사가 함께 재판합니다. 합의부. 그런데 1심에는 그 재판부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1심에서 한 사람. 자, 그 이 1심 재판부는 한 사람이 재판을 했지만 이 2심에는 이 여러 사람이 판단을 했습니다. 1심에는 문병찬 판사였습니다. 63년생. 자, 그래서 이 1964년생입니다. 64년 합천 출신으로 우리 나이로 2023년 기준으로 60세라고 하는데 자, 여기와 달리 2심에서는 지금 이 징역형의 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데, 자, 서울고등법원의 이 형사 1-3부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에 이같이 선고를 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습니다. 자, 윤미향은 2015년부터 2019년에 관할청에 등록 없이 이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 모금한 자금 1억 35만 원을 1억 3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즉 업무상 횡령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보조금법 위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를 진단받던 길원록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여성 인권상 상금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을 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 하는 이게 준사기 혐의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한 혐의, 여기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미향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이나 개인 등에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심은 지난 2월 달에 대법원이 혐의에 대해서 증명이 부족하다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리고 1,718만 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봤습니다. 그래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자, 재판부는 윤미향이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1억 3천만 원을 모금한 데 대해서는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그리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윤미향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천만 원 중에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장례에 쓰는데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 쓰는데 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또 윤미향이 정대협 자금 중에 89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서 횡령액을 8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1심에는 1,700만 원으로 횡령을 받았는데 무려 5배나 더 늘어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판사에 따라서 그래서 이 범죄 혐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사는 완전히 봐줬다 하는 것이 이 2심 판결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이나 치매 진단을 받은 기로녹 할머니와 관련한 준사기 혐의나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숙박비 받은 것도 무죄다. 이 안성 쉼터만 하더라도 거기는 자, 이 할머니들에게 이 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 팔 때는 상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개했던 사람도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걸 보면 짜고 한 것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거기 놀러 할머니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고 해놨고 정작 그 할머니들 가운데 거기 가본 사람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 알고 봤더니 거기에 나중에 이 자기들 자파 단체들이 와서 거기서 뭐 이 휴식도 하고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뭐 파티도 했다. 그 파티하는 장소에 그 당시에 일제 상품, 일제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표가 있는 그대로 있어서 자, 이 반일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 일제를 써오라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논란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 이 말하자면 윤미향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탈북자들, 중국의 유경식당에서 탈북해온 사람들 그걸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북한으로 도로 돌려보내려고 회유했다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병 변호사들에게 자 그러니까 북한에 가고 싶지 않냐? 북한 어머니가 연락이 없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을 보내려고 그래서 거기 쉼터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가 아니라 탈북자들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잠깐 쉼터를 이용한 것 아니까. 왜냐하면 이 윤미향은 남편도 시누이도 간첩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왔고 과거에도 처벌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미향도 일본에 가가지고 자 이렇게 이 지진 관동 대지진 100주년 기념해서 행사 가는데 민면 행사를 놔두고 거기에 조총련 행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남한 괴뢰 이 뭐 도당 이런 걸 발언하는데 거기에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도 오랫동안 그런 조총련 단체에게 이 윤미향이 연결시켜줘 가지고 후원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윤미향의 행적을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의아할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윤미향의 1심에서는 이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을 다 대부분 무죄를 봐주고 벌금 1,500만 원 선고를 하니까 윤미향이 그거 봐라 응? 나 사람 잡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돌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게 3심에서 굳어진다면 윤미향도 빨리 배지를 떼야 된다. 자 윤미향도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향도 빨리 재판해서 윤미향이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그래서 윤미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가 포함됩니다. 집행유예가 포함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강욱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지만 국회의원직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미향 차례다. 그래서 윤미향이 이 뭐 국회의원직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치고 위안부 할머니를 쏘겠다 하는 의혹들 자 이것들이 지난번 재판에서는 그게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또 이 김명수가 24일 바로 내일 모레죠 교체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판결이 하나 둘씩 바로 된 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해왔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이 윤미향의 1심 판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자, 윤미향 판결 빨리 3심을 마무리해서 윤미향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